얼라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볼 건데 우리는 이 책을 한참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메일을 주셨는데 브레이커 형제, 당신이 매주 그 강의를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하셔서 저는 모르겠다고 했고 당신은 5월 14일에 계시록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하셨죠. 아, 네, 5월 14일인데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입니다. 제가 이걸 계획했냐고 하면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만 놀랍지 않나요? 이 강의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서 휴거가 혹시 온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볼 게 많은데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볼 겁니다. 저는 보충 설명도 할 건데 이건 지난주 제가 잊었던 인용 구절들입니다.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흥미로운 분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쯤 해두겠는데 이번 전화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저는 앉아서 전화를 받았고 그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들었는데 그의 말은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결국엔 다 들었습니다. 끝에 그가 말하길 하하하, 저는 그 말 때문에 한 주 내내 웃었는데 그는 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빅풋이라는 겁니다 했죠. 그래서 하하, 저는 아 오케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을 때가 됐구나 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재미있었네요. 혹시 그가 맞을 수도 있다고요? 하여튼 그는 예티나 빅풋이라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다른 내용들이 뭔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13장 18절에서 끝냈기에 18절 내용을 다시 봅시다. 자,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보니 요즘 세상에 060606이라는 특허 번호를 낸 자가 있고 그건 참 이상하죠. 그게 뭐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이 숫자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숫자를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데 우리는 교회가 먼저 휴거될 것을 믿죠. 근데 전화 거신 그분은 성경에 나온 이 666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에 666이 나오는 곳들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몇몇 본문에서 666을 언급하는데 그는 아, 당신은 그걸 더 언급하셔야 합니다 했고 저는 아멘 했죠. 그건 모든 면에서 바빌론과 연관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조만간 신비 바빌론을 볼 건데 이제 보충 설명하겠고 이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갑시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왕이었죠? 바빌론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바빌론과 바빌론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머리가 금으로 된 그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의 높이가 60큐빗이요 너비가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우고는 그가 그걸 세웠는데 60과 6큐빗 또 6큐빗으로 되어 있었죠. 바빌론과 666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서로 가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3절에 보면 에스라서 2장 13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숫자들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연은 아니라 생각하죠. 에스라서 2장 13절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이들은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이냐면 1절 보세요.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666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66 관련 구절을 찾을 때마다 바빌론이 나오는데 그건 이상하죠. 근데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고 거기에 킴이 합쳐졌죠. 아도니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도니감 말이죠. 반역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뜻이죠. 숫자 666은 반역과 연관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0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여기도 666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 한편 한 해에 솔로몬에게 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는 성전을 지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바빌론이 연관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성전을 지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즐기고 있었죠. 근데 바빌론이 와서 성전의 금을 다 뺏어갔습니다. 매년 666달란트의 금이 솔로몬에게 징수되었고 그 금은 나중에 바빌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건 흥미로운데
유대 성전의 금을 나중에 바빌론이 약탈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바빌론과 연결되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네. 우리가 계시록을 더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지배 체제를 신비 바빌론이라고 부르십니다. 마귀는 역사적으로 어떤 통치 체제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일곱 산 위에 세워진 새로운 바빌론을 보시면 그 일곱 산들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티칸을 포함한 로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티칸에 가시면 거기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옷에도 그들의 옷에도 금칠되어 있죠. 교황이 입는 긴 옷 보셨나요? 그 옷은 금실로 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들은 주교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거 뭐라 부르던가요? 하여튼 온통 다 금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 했는데 교황은 난 다 갖고 있지 하죠. 이런 거 보시면 다 연결됩니다. 저는 단지 흥미로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받고 그 구절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적그리스도는 빅풋이라고 가르쳐도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렇게 가르치면 전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흥미로웠습니다. 온라인 계시록 14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방금 흥미로운 거 들으신 겁니다. 계시록 14장. 제 생각엔 빅풋이 말 타는 법을 배워야 될 건데 적그리스도는 흰말 타고 나타날 거고 여러분 흰말을 탄 예티를 연상하실 수 있나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참 온라인. 계시록 14장 1절. 이제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보겠는데 7장에서 이미 한번 봤던 거죠. 전 이걸 말씀드리는 걸 잊었었는데 이번 주에 그걸 흥미롭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보고 또 땅에서 같은 걸 보는데 하늘 그리고 땅입니다. 2, 3장은 일곱 교회를 다루는데 그들은 땅에 있었고 4장, 5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올려다봤다가 내려다봤다가 올려다봤다가 내려다봤다 그렇게 하죠. 6장 하늘에서 봉인이 열리고 그건 땅의 일들을 유발합니다. 7장에서 땅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늘에서도 같이 생깁니다. 8장, 9장에선 하늘에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이 불리고 그건 땅의 일들에 영향을 줍니다. 10장은 하늘이고 11장은 지상, 두 증인입니다. 한데 하늘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거기 불려집니다. 12장에서 산의 아이가 올라가고 사탄이 내려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13장은 땅인데 두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14장은 하늘이고 우리는 오늘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새 천사들을 볼 겁니다. 15장은 하늘이고 16장은 하늘로부터 땅에 부어지는 일곱 재앙들 혹은 금병들입니다. 17, 18장은 신비 바빌론을 다루는데 이 땅이죠. 19장은 하늘인데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하늘, 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시록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목을 움직이다가 다치겠네요. 20장은 땅이었다가 하늘로 장면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큰 흰보자 심판석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하늘 땅 하늘 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멈추겠는데 이하에 새 천사, 새 메신저가 나오죠. 이렇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는 7장에서 14만 4천을 봤었는데 거기로 돌아가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에서 그들은 땅에 있었고 여기서는 하늘에 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동했는데 그들이 휴거된 걸까요? 누가 알겠습니까만 흠이 없습니다. 거기로 가기 전에 우리는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사이온이라 하죠. S-I-O-N 한데 다른 데서는 Z-I-O-N으로도 표기합니다.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시온산이라 부르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땅에 있는 곳인데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늘에 있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땅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시온산이 있죠. 이에 대한 구절들을 보겠는데 이사야서 24장으로 갑시다. 오케이. 이 땅의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데 하늘은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는데 하늘에 어떤 산이 있다고요? 흠,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24장 여기에 우주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24장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때 일어납니다.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즉 군대들이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달이 당황할 것이며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뭔가요? 이건 분명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돌아오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시는 장면입니다. 한데 보세요. 그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온산은 땅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시온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48편 2절로 가보십시오. 시편 48편 2절은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장소가 또 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땅에 있으며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 성막이 있고 땅에도 성막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8편 2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북쪽의 연면들이라 그게 뭔가요? 북쪽의 연면이란 게 뭐죠? 북쪽의 연면들에 대해서 언급한 다른 구절을 아시나요? 네, 이사야서 14장인데 거기로 가봅시다.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성경은 우주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라미드 형상의 꼭대기에 계신데 그가 머리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12절로 갑시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따라서 하늘에 산이 있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연면들로 끌어내려가리라. 아멘.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제 추측에 그건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계신 머릿돌과 같으신데 성경이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묘사하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거기 뭔가 빠져있는 거 아십니까? 한때 거기에 머릿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실되었다고 하죠. 그 머릿돌은 어떤 아름다운 하얀색 돌이었을 거라고 하고요. 따라서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북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러면 연면들이 나오죠. 이제 마귀가 잘 모르지만 뭔가 모방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여러분께 두 장의 유인물을 드렸는데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모방자인지를 보세요. 그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1달러 지폐 뒷면의 그림인데 이게 뭡니까? 꼭대기에 전시안이 떠 있는 피라미드가 있죠? 전시안의 뜻이 뭔가요? 그 뜻은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또 전능하심을 나타내죠. 전 이 세 용어가 항상 헷갈립니다. 옴니시언트는 모든 걸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상징이고 오컬트와 일루미나티 상징입니다. 이게 왜 우리 달러 지폐에 있죠? 그게 1933년도에 들어간 거 아시나요? 메이슨들은 숫자 33을 좋아합니다. 이 상징을 보시면 그 주위에 써진 글귀가 아노이스 코엡티스, 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느니라,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럼, 세기의 신질서,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의미 아시나요? 신세계 질서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1달러 지폐 뒷면에 그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헤이 나는 너희의 매매를 통제하는 자가 될 거다 하는 거고 그 말을 달러 지폐에 넣어놨죠. 이상하죠? 여러분이 여기에 육망성을 그려보면 사탄주의는 그걸 헥사그램이라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윗의 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연필로 그려보시면 육망성의 꼭지점들이 가리키고
있는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그 철자를 합쳐보면요. 메이슨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러 지폐의 뒷면에 이걸 넣어둔 자가 누구이고 그의 의도는 뭘까요? 메이슨들이 한 일일까요? 마기는 언제나 비밀교사들을 사용해왔고 그는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인 채 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비밀교사들 또 메이슨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The Craft라고도 부르는데 그거 아셨나요? 메이슨 내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진정한 빛의 전달자이자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 혹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Great Seal, 위대한 인장이라 부르는데 Great Seal이 이겁니다. 왜 그게 피라미드와 전시안인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나요? 우주가 실제 그렇게 생겼고 사탄이 하나님 대신 그 꼭대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제 그게 뭐라 불리냐면 피라미드의 캡스톤 혹은 모퉁이 돌이라 불리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릅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길 원하는데 저는 결코 메이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메이슨이라는데 웃기는 얘기죠? 저는 뭐라고? 저는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제 삼촌 중에 메이슨이 있었고 보통 그들은 2, 3, 4단계까지 갑니다. 그들의 등급들이 다른데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건축자가 루시퍼라는 사실을 그들은 30도 밑의 멤버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이슨 가입자들이 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하는데 당신 몇 도입니까? 하면 6도입니다. 30도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알버트 마키가 말했지만 그건 알버트 파이크가 말했는데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그 사실을 고지해 준답니다. 그들은 루시퍼가 빛의 전달자라고 고지해 주는데 참된 경배는 예수가 아닌 루시퍼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죠. 이보다 더 사탄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는데 그는 그렇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그를 숭배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많은 메이슨들이 건축물을 짓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첫 번째 돌을 모퉁이 돌이라 부르며 그 안에 뭔가 집어넣습니다. 뭔가 숨겨놓죠. 전 세계에 메이슨들이 지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죠. 뉴욕시에는 메이슨들이 세운 오벨리스크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읽은 이야기들에서는 그들이 그 안에 뭘 넣어놨댔죠. 한 번은 제가 친구와 함께 뉴욕에 가서 그걸 봤는데 제가 저 가서 큰 망치로 부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꺼내보자. 금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 그는 그러면 안 돼 브레이커 형제. 해보자. 누가 알겠나요? 거기에 그들의 악한 오컬트 책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모퉁이 돌이십니다.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모퉁이 돌입니다. 메이슨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 인도받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시다. 성경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이걸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 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하 우리는 방금 시온에 대해 봤죠.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그분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리가 되고 당신이 잘못된 머릿돌을 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갑시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거기서 이 으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자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프리메이슨 이전에 템플 기사단이 있었고 그 이전엔 엘리시안 신비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바벨론의 신비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밀교사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빛의 천사, 빛의 전달자를 따르도록 신비들을 주입시켰는데 참된 머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12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자 이제 이사야서 28장으로 가세요. 혹시 메이슨 단원 중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있으면 당신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당신은 으뜸 모퉁이 돌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이슨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여기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으리니 그것은 단련된 돌이요. 전 이것이 흥미로운데 예수님은 단련된, 즉 시험 받으신 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무죄하셨는데 그들이 그분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분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은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니라.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루시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멘. 루시퍼는 모방자이고 위조품이며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입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옵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이 산이 어디 있다고요? 분명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이며 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그분은 으뜸 모퉁이 돌이십니다. 거기 그가 앉아 계신데 성경은 거기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곧장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머물 겁니다. 요한은 그걸 환상 중에 본 것이고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걸 아셨나요? 이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도 있다는 거. 이건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당신의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이라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가 아닌 다른 현대의 성경들을 보면 이름이 두 개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두 이름이 있다고요? 왜 그걸 바꿨을까요? 근데 그들은 바꿨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바꿨죠. 그건 거짓입니다. 바른 본문은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들 자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누군가 성경을 이상하게 바꾼 건데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역본을 원치 않는데 그들은 말을 조작하고 그들의 이마에 두 이름이 있게 합니다. 이제 2절 봅시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저 위에서 하프를 타는데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한데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물들과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7장으로 빨리 가서 1절로 9절을 빨리 보겠는데요.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이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이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두 이름이 있다고요? 아니죠. 한 이름이 봉인됩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천 명이요.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장에서 그들은 땅에 있고요.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휴거 됐을까요? 제 말은 그들이 올라간 걸까 하는 거죠. 그들이 언제 어떻게 올라갈까요? 저는 그걸 다루진 않겠는데 저희 계시록 7장 강의를 다시 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고 핏이 헤롯이 죽인 아기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환란 전에 태어나서 그때 봉인된 자들로서 또 다른 14만 4천일 텐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디서 찾기 어렵죠. 계속 읽어보겠는데 계시록 14장으로 가서 이들에 대해 봅시다. 이들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요? 첫째,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오케이, 한 번은 제가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는 자신이 14만 4천 중 한 명이라 했습니다. 아, 정말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네. 아, 정말요?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성경 본문을 살펴봅시다. 읽고 나서 그는 아, 네 했죠. 전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보여줬고 그는 아, 저는 더럽혀졌기에 14만 4천 중 하나가 아니네요 했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단지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00년대 초에 등장했는데 그들은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1970년대가 되어서 그들은 종파가 그 숫자가 300만이 넘었고 그들은 우리 교리를 바꿔야겠다 했죠. 그렇겠죠. 그 이단들을 그래서 주의하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 중 하나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 중에 메이슨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서 돌이키게 했는데 다른 자를 믿지 말고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유튜브에 나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는 아마 살해된 듯한데 죽은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많은 오컬트 인사들이 할로윈에 인신제사로 바쳐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많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절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오케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여자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남자 동전들로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동침한 적이 없는 남자들이라 봅니다.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들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을 봅니다. 그들은 동정들입니다. 온라인. 이들이 하나님께 선정되어서 환난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라면 열두 지파들에서 나와야 하는데 요새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신 지파를 모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기란 어려운데 또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파별로 12,000명씩 아직 동정인 남자들을 흔히 찾아낼 수 있나요? 매우 소수이겠죠? 적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따서 한때 그들은 사람들 중에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 중에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에 관해서 첫 열매들을 봐야 할 건데 첫 열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헤롯 왕 때 죽었던 아기들과 상관이 있겠고 그렇게 봐야지 더 말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환난 때 그들을 다시 불러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증인처럼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죽지 않다가 끝에 죽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14만 4천이 죽임당한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7장에서 그들은 땅에 있었고 14장에서 그들은 하늘로 갑니다. 많은 의문이 남는데 그들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소속 백성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늘로 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첫 열매들이고 그들의 입에 교활함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오케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일까요? 아니면 환난 때인 메시지인가요? 환란기에는 별개의 복음이 있는데 이후에 우리는 그걸 볼 거고 환란기의 복음은 지금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아셔야 하는데 성경을 믿는다면 그걸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세대들이란 게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가십시오. 1절로 5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은 죄가 없고 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룰 것이 무척 많지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했던 7장 강의 영상을 돌려보십시오. 이제 6절은 새 천사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6절로 11절은 하늘의 새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뭔가 외칩니다. 그들은 외치고 전하는데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까요? 전 모릅니다. 제가 대화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네, 브레이커 형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겁니다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계시록은 그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나 음성 그런 걸 직접 듣는다고 언급하진 않는데 그래서 모르겠고 어쨌든 영적 세계는 확실히 들을 겁니다. 물리 세계는 모르지만요.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영존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인가요? 그게 그렇다면 에버레스팅은 영원하다는 의미니까 그 메시지는 바울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것이겠죠? 아닙니다. 성경에 7가지 복음이 있는 거 아시나요?
유튜브에 있는 그 흥미로운 영상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사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잠시 볼 텐데 여러분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게 뭔가 전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충돌하는 걸 보는데 이 천사는 바울이 말한 것과 뭔가 다르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어떤 복음인가요? 7절의 내용이 나오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즉 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저는 이 일이 환란기에 있을 것을 믿는데 휴거 이후에 온 세상이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지? 난 모르겠어 하겠죠. 그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레이, 제가 물어본 그 구절 어디죠? 기억하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매우 구체적인데 시간, 아워라고 나오고 그때 뭔가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전하는 복음은 헤이, 두려워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죠. 왜 두려워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진노를 땅에 내리시고 재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죠. 여긴 어떤 경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예수님 대신 짐승에게 경배할 겁니다. 비밀결사들, 메이슨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건데 그들은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할 분에게서 경배를 도둑질해서 그분 대신에 다른 자에게 드립니다. 그들은 경배자들을 루시퍼에게 인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천사들을 하늘에서 보내셔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그가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제 생각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들에게 말하는 그 천사는 다국어 구사를 할 겁니다. 그는 여러 언어들로 그걸 말하거나 혹은 듣는 자들이 오순절처럼 그들의 말로 들을 건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건 기적이었죠. 따라서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휴거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을 앉아서 CNN이나 다른 바보 같은 방송 프로를 볼 텐데 오늘 알려진 데 따르면 하늘에 뭔가가 날아가면서 말을 했답니다. 그게 뭘까요? 앵커가 말하면 그럼 버클리대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건 거짓 소문이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고 그들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들 겁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날 거고 이건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로 가서 관련 본문을 보여드리겠는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건 놀랍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지만 그들은 단지 제가 아닌 교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환란전 휴거 교리를 전하다가 두드려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떤 분이 남침례교의 설교자가 나오는 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설교자가 말하길 로버트 브레이커에 대해서 저는 경고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은 똑같고 모두 똑같이 구원 받습니다. 그 자는 환란 때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냥 웃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구나 했죠. 저는 그 남자가 불쌍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전 상관없고 저는 그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는데 정말요? 당신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까? 하죠.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서 그 사람이 이 영상 보고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가 뭔가 배우길 바랍니다. 제가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브로, 오케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바울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하죠. 그는 같은 내용을 9절에서도 강조하는데 거기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하죠. 따라서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뭔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는 중인데 2장으로 가서 복음이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봅시다. 한데 저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하고 있고 그 말에 따르면 바울은 거짓말한 게 되죠.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빼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약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으니까요. 2장에서 제 생각에 2절인데 네, 2절입니다.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온라인 1장 11절로 잠시 가봅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누가 가르친 적이 없다 했죠. 또 말씀하길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였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따라서 바울 사도는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뭔가 전파하라고 주셨다 하는데 그 메시지는 이전 것들과 달랐죠. 오케이? 저는 남침례교 설교자에 적합치 않은데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성경은 No, 바울은 뭔가 다른 걸 받았다 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이 천사가 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본다면 그건 우리에 대한 게 아니다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데 모순이랍니다. 당신이 세대들을 믿는다면 모순이 아니고요.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네번 등장하는데 당신이 세대들을 믿는다면 모두 말이 됩니다. 오케이. 세대들에 대해 너무 깊게 다루진 않겠고 유튜브에서 세대들에 대한 제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은 아담이 창조된 에덴 시대를 볼수 있고 노아 이전까지인 대홍수 이전 시대, 노아는 이쪽인데 잘못 표기했네요. 인간 정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나오고 율법 시대,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시대가 전환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귀하고 그럼 뭐죠? 복음이 바뀝니다. 그때는 더 이상 바울이 아니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이 천사가 전파하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과 매우 다른데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때의 복음이 지금과 똑같다고 하겠나요? 그럴 수 없죠. 바울은 저런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는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시대들이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가 온통 그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전에는 달랐던 겁니다. 여기 율법인데 그 율법을 구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 하에 있습니까? 그게 맞다면 신약 성경 버리세요. No,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버려야 되나요? No, 당신은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모형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 속에 있고 이것이 시대들입니다. 다른 두 시대 경륜이 있죠.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달리 다루시는 방법들인데 하나님께서 환란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뭐죠? 예수님께 경배드리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 제게 뭘 보내줬는데 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전 그분의 이름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다니면서 당신이 휴거를 놓친 다음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그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탄과 예수님을 함께 숭배할 수 있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여기나 여기에 타투나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적그리스도 사랑해요 하다가 속삭이듯이 아저 예수님 믿어요 저는 몰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그들은 Jesus Secret Revolution 뭐 그런 영화 찍어야겠죠. 그 비밀 크리스찬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요. 제 말은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란 겁니다. 그들은 환란기 때가 지금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지는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로마서 2장 16절에서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 하죠. 바울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쪽 그룹인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중 일부, 즉 러크만주의자들도 포함해서 그들 중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베드로가 전한 것과 똑같이 전했습니다 하죠. Alright. 그거 설명할 시간 지금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전파했고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했죠. 그는 주님께서 묻히셨다고 했는데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묻히심도 전했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길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 둘다 예수님이 죽음, 장사된 부활이라는 똑같은 것을 전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에 들어있는 뭔가가 여기에 빠졌죠. 그 뭔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로 가십시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자, 3, 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for our sins 우리 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 언급했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죄들을 위해서 라고 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초반에 그들은 말하길 물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죠. 물침례를 받으면 거듭났습니다. 이쪽에서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고요. 행위는 아닌 겁니다. 이제 따라서 이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건데 그것을 칭의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지금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각자가 사도행전 13장 38, 3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38, 39절 읽어보시면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바울이 말한 자신이 계시받았다고 한 그게 뭔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데 그 계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합니다. 바울이 받은 메시지는 행위는 아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미국 전체와 또 전 세계를 보시면 크리스찬 모임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아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놓친 겁니다. 얼마나 애석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하죠.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매개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었고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흘리신 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걸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곧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믿기로 바울이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헤이 그 피를 신뢰하라 하고 그분의 피를 믿으라고 하죠. 환란기 때도 단지 보혈만 믿으면 되나요? 제가 어제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혈을 믿어요. 그 잠시 보겠지만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경륜이 바뀌니까요. 저 때에는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거죠. 천사도 그렇게 말하고요.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는 거 아십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볼 시간은 없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2절도 보세요.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신비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정원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그분이 저희 약혼자란 뜻이죠. 제가 휴거대에 올라가면 그분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 결혼할 거라는 얘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의 신부이고 그러한 우리가 왜 환란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환란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가 있어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인 거죠.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고 한다죠. 이거 우리의 복음이 아닌 매우 다른 복음이고 환란기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인 겁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요. 지금은 오직 믿음이고 지금 이전의 율법 시대에는 그때도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어떤 믿음은 있었지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 했고 율법을 따라 그것대로 행해야 됐다는 거죠. 뭔가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 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썼나요? 틀렸는데 자 율법 하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했습니다. 율법대로 지켜야 했죠. 이렇게 믿음과 행위인데 지금 우리는 행위 없이 구원받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어떤 것을 행하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구원받았기에 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고 그것은 행위 요소죠. 저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데 그거 행위죠. 아닙니까? 관련 구절 좀 보여드리겠는데 계시록 12장 17절로 갑시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구약적인 것이죠. 따라서 명령들을 지키는 건 행위이고 증언은 믿음인데 즉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14장 어디에서도 보면 내려가면 12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초림 공사역을 위해 오셨을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왕국 복음, 왕국 메시지였죠. 헤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돌아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No.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셨는데 그들이 구원 받으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죠. 한데 휴거가 일어나면 시대는 곧바로 왕국 메시지 때로 돌아갑니다. 왕국 메시지는 헤이 네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또 네가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즉 아마겟돈까지 통과하면 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보니 경륜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모든 시대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피를 안 흘리셨는데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나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짐승 제사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모델이었지만 그들이 신뢰한 것은 짐승의 피였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걸로 논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세대주의를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이단이다. 다른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이단이다. No,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식으로 구원 받는다 하죠. 정말요? 그런 당시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법이다.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로 끝. 이 하나의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그걸 어겼죠. 그들은 먹지 않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건 매우 다릅니다. 한 계명이 있었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나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믿어 하면서 나는 예수님 보혈을 신뢰하기에 방주는 안 짓겠어 하면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죽어서 우리는 여기 없겠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구원 받습니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성경은 아주 분명히 저때 믿음과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오직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지금 구원을 받으셔서 저때를 통과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을 건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첫째 천사를 받고 이제 둘째 천사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하죠. 어떤 바빌론입니까? 신비 바빌론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계시록 17장 1절로 9절을 읽어보세요. 자, 18절도요. 그 도시가 일곱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도시가 모든 왕들을 통치한다고도 나오죠. 여러분이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알아보시면 로마에 위치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해온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 부활한 고대 로마 제국인데 정치와 종교 시스템을 겸하고 있고 그들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제가 믿기로 적그리스도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단일 세계 교회 혹은 에큐메니컬을 통해서 모든 종교들이 연합된 그의 사탄적 종교 시스템을 세울 것입니다. 교황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 흥미로운데 근래의 몇몇 교황들 모두가 종교를 연합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연합하나요? 우리가 그 구절 봤지만 하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읽겠는데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시면 계시록 17, 18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그가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상관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또 뭐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목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본문이 있는데도
짐승의 피를 받더라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PC 메이슨일 텐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고 저자에게 데려가려 하는 거죠. 저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래서 끝장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인 지금 구원 받으세요. 이에 관해서 볼 것이 더 많은데 12절을 봅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지 교회시대 성도들이 아닙니다.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따라서 환난기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오케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지금이 아닙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니랬는데 앞으로 행위가 중요해질 때가 옵니다. 행위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네, 여기는 믿음과 행위인데 믿음이 뭔가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합니다.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오실 때 온 세상이 그분을 볼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볼 때에는 더 이상 믿음이 불필요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직 행위죠. 따라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복을 받는데 그들은 이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는 분명 저 때 곧 환난기가 지금과는 매우 다른 경륜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의 구분선이 뭔가요? 환난 전 휴거인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복음도 바뀌고 그때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천사가 저주받는다고 하죠. 그렇기에 그건 다른 경륜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계속 보겠는데 14절, 여기 14절에서 20절까지는 아마겟돈을 다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아마겟돈을 봅니다. 이제 봅시다. 14장은 여러분 권능이 넘치는 장이고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자, 낫이 뭐 하는 건가요? 낫은 이렇게 생겼는데 수확하기 위해서 칼날이 있죠. 여러분 낫을 보셨죠? 스페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긴 걸 쓰는데 마체테 칼이라고 부르고 그걸로 사탕수수 줄기를 자릅니다. 제가 그거 갖고 왔어야 하는데 제 트럭에 있어서요. 나중에 보여드리죠. 어쨌든 이게 낫입니다. 망치와 낫을 사용하는 자들은 누구죠? 그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자들은 낫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께서는 하하, 내게도 낫이 있는데 내가 그걸로 공산주의를 부숴버릴 거다 하고 웃고 계시죠. 공산주의가 없어진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공산주의는 가장 소름 끼치는 정치 체제인데 지난 세기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없애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기존 정부를 유혈 사태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통치가 시작되면 기존의 법 체제가 파괴됩니다. 이런 무법 상태는 악한데 계속 보시면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저는 본문에 실제로는 네 천사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세 천사들은 온 세상이 듣도록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는 나와서 단지 이 말을 하는데 그는 세상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밝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자, 여기에서 스타디온, 영어로는 퍼얼롱인데 이 퍼얼롱은 8분의 1 마일입니다. 그 길이는 약 200마일 정도 됩니다. 200마일 길이의 피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아마겟돈 전쟁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로 가서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오케이. 아마겟돈. 므깃도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휴거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맞습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더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제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들의 자와 메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뒤에 더 설명하고 있는데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붙잡혀서 불호소에 던져지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요엘서 3장에도 그거 나오는 거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놀라운데 구약은 언제나 신약과 맥락이 같습니다. 요엘서 3장으로 갑시다. 저는 구약에서 관주를 찾는 게 그래서 즐거운데 제가 그건 즐거움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죠. 요엘서 3장 9절. 9절로 17절입니다. 우리는 읽을 건데 이건 예수님께서 오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 장면이기에 중요합니다. 당신이 패배하게 될 편에 속해 있는 메이슨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는 질 것이고 흰말을 타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9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쟁기날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망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우리 교회는 여기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예수님이 낯들고 오시는 겁니다. 포도송이야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려고요. 또한 그것은 포도즙 틀과 같은데 포도즙 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예전에는 발로 포도송이를 으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포도주가 될 포도즙을 짜냈죠. 성경에는 포도주스인 새 포도즙이 있고 발효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 때 발로 밟는 것이 인상적이죠. 한 계시가 나오는데 그걸 빨리 보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탄이 먼저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타락했죠.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발과 관련된 계시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머리가 상할 것이고 예수님의 발꿈치도 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롭죠? 이제 로마서 16장 20절로 가보세요. 이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인데 이에 따르면 환난 전 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환난자 휴거 따위는 없어라 하는 모든 자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입 다물어야 할 겁니다. 이제 제게 환난자 휴거가 없다는 이메일 좀 그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는 예수님의 발밑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창세기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말했지만요.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임하실 때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 그는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밟아라 하실 건데 우리는 이렇게 밟을 거고 사탄은 우리 밑에 머리가 밟힐 겁니다. 왜냐면 본문은 너희의 발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올라갔다가 아마겟돈 때 내려와야 하는데 그래야 마귀의 머리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죠? 제 생각에 우리는 메이슨들의 머리도 밟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루시퍼 편에 섰던 자들이니까요. 보셨습니까? 너희 발밑에서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32장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갑시다. 그래서 저는 흥분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구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휴거 이전에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수용소에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산국가들에서는 그랬던 적도 있죠. 그들은 전임 대통령을 무고하게 법으로 엮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크리스천 박해를 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에 이길 겁니다. 신명기 32장 14절 한번 봅시다. 따라서 이게 포도즙 틀입니다. 모든 포도송이들이 여기 들어있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제 그림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위에서 발을 굴러대면은 포도즙이 흘러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마겟돈이 이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포도송이들 위에서 발로 밟아서 즙이 나오게 하는 거죠. 전 제 대적들의 머리들을 밟을 겁니다. 신명기 3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말미를 보시면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성경에서 포도즙은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포도 위에서 발을 놀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 또한 문자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그는 자기 대적들을 치시고 그들을 밟으실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원했고 그에게 경배했던 거죠. 때로 제가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에 올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휴거는 오늘 일어날 수 있고 내일이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볼 거고 어쩌면 그들은 그가 옳았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군. 그거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목베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거부해야겠어 하겠죠. 계시록 14장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오늘 이 시간이 은혜로웠다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실 거란 생각을 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아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20절을 보세요.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이게 뭔가요? 포도즙 틀은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대적을 처멸하시는 거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말 굴레라고 합니다. 말의 키가 보통 얼마나 되죠? 오케이. 여기 남자가 있고 제가 말을 잘 못 그려서 말의 키는 요 정도 되겠죠?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굴레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목 높이 정도가 되겠죠. 전쟁터에 피가 그렇게 높게 차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2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악한 존재들이 2억인 거 맞죠? 2억의 사람들 말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중국, 러시아 그 외 나라들을 다 합치면 2억의 군대가 쉽게 나오죠. 그 무리가 작은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키 작은 유명한 사람 누구죠? 나폴레옹. 한 번은 나폴레옹이 무기또 언덕으로 가서 그 아래 내려다보면서 야 이곳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골짜기다 했죠.
전 세계가 모여서 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한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이 이곳에서 일어날 전쟁을 미리 말씀한 걸 몰랐던 거죠. 그는 성경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데 2억 명을 거기 집어넣고 그들이 거기서 다 죽으면 그들의 피가 사람 목까지 차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피 속에서 헤엄치게 될 거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대적했기에 거기 모였고 필시 그들의 깃발에는 저 표식이 있을 겁니다. 낫과 망치. 참되신 분이 낫이 그들을 베어버릴 거고요. 이게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피의 강의 길이가 1600펄롱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이는 200마일입니다. 그 피가 200마일을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평방마일일 수도 있는데 전 모르겠고 전 수학에 약해서 평방으로 환산하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평방 피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상상되시나요?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실 때 그분의 옷이 온통 피로 적셔지는 건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죠. 그는 온통 피를 묻히실 텐데 그는 대적들을 치시고 천년간 통치하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는 지금 놀랍게 자상한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데 휴거가 있고 나면 환란기가 시작되고 그때 그는 사자처럼 오실 겁니다. 이제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죽이실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혹시 저때로 넘어가면 그 표를 절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이렇게 14장을 마쳤는데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은혜로웠죠? 지금 프리메이슨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카니에 웨스트나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러한 프리메이슨들이 있고 제가 대화한 프리메이슨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보혈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뿐 아니라 그 피의 능력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많은 회심한 유명 인사들이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습니다. 네. 에큐메니컬은 모든 서로 다른 종교들을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사람한테 당신 보혈을 믿냐고 하면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미사의 효력입니다. 그들은 그 의식에서 그 잔에 담긴 걸 믿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피는 그 잔에 담긴 액체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담긴 걸 믿고 그게 미사의 의식입니다. 그건 실제의 피가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죠. 신비 바빌론이요. 그녀는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습니다.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고요. 흥미롭습니다. 혹자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은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는 메이슨인 자들이 있습니다. 메이슨들은 언제나 기독교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데 저는 남침례교회 안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사들이 메이슨에 속해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면 그걸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메이슨들이 단합해서 그 목사를 쫓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텍사스와 여러 곳에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메이슨들과 영적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메이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들 그룹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도시들과 카운티들을 점유하는데 판사들 중 상당수가 메이슨이고 점잖은 노신사들이 있는 컨트리 클럽들도 비밀결사가 점령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겨서 판사를 찾아가야 되면 비밀결사가 주고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위한 정의가 없습니까? 그 신호하면 그들 압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 할아버지 보셨고 다른 사람도 봤죠.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가는데 Is there no justice for a widow's son? 하면 판사는 각하합니다 하죠. 그게 그들의 사인입니다. Is there no justice for a widow's son? 이라 하죠. 그 말을 하면 서로 메이슨인 걸 압니다. 그러면 석방됩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체포되면 경찰관한테 Is there no justice for a widow's son? 이라 해보세요. 놔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메이슨의 신호입니다. 경찰관은 윙크하면서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루시퍼 숭배자들입니다. 메이슨들은 그 안에서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본받지 않았습니다. 헤이, 우리 서로 돕자고 서로 뒷배를 봐주고 같이 위대한 건축자이신 빛의 전달자를 섬기자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나중에 그 자가 루시퍼인 걸 알죠. 엘버트 파이크, 여러분 엘버트 파이크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엘버트 파이크는 1800년대에 가장 잘 알려진 메이슨 중에 한 명인데 그가 벌거벗은 채로 숲속을 달리고 다녔다는, 그리고 음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 최대의 메이슨 기념물을 워싱턴 DC에 세웠죠. 그가 참 멋진 사람인가요? 그가 책을 썼는데 저는 그걸 한권 갖고 있고 거기서 그는 메이슨은 루시퍼 숭배를 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종교이다라 했죠. 그는 그걸 실토했는데 그는 다른 책들도 썼고 거기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미래의 세계 대전들도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가 그때 썼던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고했던 대로요. 그는 마귀들과 접신했는데 악령들이 그에게 그런 지식을 줬을 수도 있죠. 그건 무섭습니다. 저는 메이슨들을 증오하진 않고 그들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은 창고 세일에 갔을 때 메이슨 책자를 샀는데 그 뒷면에 써 있기를 메이슨이 되고자 하면 이 양식을 채우시오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지원 양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당신이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든 믿기만 하면 당신 메이슨 될수 있습니다 하죠. 그들은 당신이 어떤 신이든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의 신인 루시퍼를 믿게 할 겁니다. 메이슨인 당신이 사탄을 믿지 않을지라도 30도 이상이 되면 그들이 그걸 알려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빛의 전달자가 루시퍼이고 자기들이 그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진짜 프리메이슨 로고를 봤습니다. 근데 그 로고에 크리스찬의 물고기 상징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크리스찬이라 자처한다고 해서 실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메이슨이라 해서 그가 꼭 루시퍼를 숭배한다는 증거는 아닌데 높은 도수가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 낮은 도의 메이슨들에게 그 단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줘야 합니다. 몇년 전에 났던 뉴스인데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어떤 메이슨 라지를 조사했고 메이슨 남성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바빌론 종교로 돌아가는 것인데 메이슨 상징은 이렇게 생겼죠. 그 가운데 G가 있고요. 그들은 G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시 G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G는 generation이란 뜻입니다. generate, 생명을 생성시키는 것이 그들이 목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생성시키겠다는 건가요? 음행을 통해서죠. 음행하면 어떤 임신을 시킬 수 있죠. 이교도들이 뭘 했나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죠. 저는 그 메이슨들 모두가 인신 제사 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오컬트와 비밀결사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서들을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당신을 루시퍼에게 향하게 하는데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일루미나티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출발은 메이슨에서 했다는 거 아시나요? 거기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메이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 시청자들 중에서 로버트 브레이커의 사역은 프리메이슨을 회심시켜서 보혈을 믿게 하고 있다 하죠. 그게 보혈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아멘. 메이슨 중에 회심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가 말하기를 저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도록 그 단체에서 허락받지 못했었습니다라 하는데 그는 제가 다른 프리메이슨을 만나면 저는 더 이상 프리메이슨이 아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전직 프리메이슨 그 사람은 추적당하고 거의 살해당할 뻔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한 번은 자신이 습격을 당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프리메이슨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깨어났는데 그렇게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어쩌면 그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지옥에서 보내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갈 것이므로 안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리메이슨 친구에게 보혈을 믿으라고 권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메이슨이 되려면 해야 되는 어떤 맹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메이슨의 비밀들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어기면, 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혀를 자른다는 협박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건 참된 기독교를 모방한 자들인 짓인데, 메이슨이 되려면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그 의식이 있는데, 관짝에 들어가서 밤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밤새 관짝에 누워 있다가 나오면 그들이 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듭남을 위조한 거죠? 가짜로 거듭나는 건데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런 의식이죠. 한데 진짜 빛은 예수님이고 그들은 가짜 빛으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하는 많은 짓들은 기독교를 가장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는 메이슨이지만 크리스찬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빛의 전달자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자는 거짓 빛의 천사인데 그 구절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 것 같은데 빨리 봅시다. 거기서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 제 말은 빛의 천사가 나오는 그 구절이요. 오케이. 아닙니다. 11장이군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사역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놀랍죠. 그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따라서 사탄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그는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건 꾸며진 겉면이고 그 사악한 내면을 보면 여러분은 두려울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온라인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